안녕하세요, 믹스터 방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0분 조금 넘었네요. 여기가 와석 교차로라. 롯데마트가 있는 와석 교차로. 함영동이죠. 자, 여기서 상승문을 타고 뭐 가는 데까지 가보겠지만은, 글쎄, 애초 목표는 금정산이었어. 가볼게요. 와석 교차로. 저기 숨내음길 이렇게 났네. 숨내음길. 숨내음길이라 와석 장터로. 아이, 몸살이 있어가지고 안 올라가다가, 아이, 누워 있으나 뭐 움직이나 나왔더만은 너무 늦다. 뭐 금정산에 간다고 여린 반포름 치는 소리. 상승 터널이 바로 코앞입니다. 와석 장터로. 우측에 이 길이 파류봉 등산로입니다. 자, 이거 산성터널이고요. 아까 앞에 있는 거 잘못 말했네요. 저기는 한정 가는 곳이고, 여기가 금정산 등산 안으로 해놨죠. 여기가 파류봉 가는 곳입니다. 상계봉, 파류봉. 나는 직진합니다. 지나면 방송터널. 산성로를 탑니다. 여기부터는 남문을 가든 북문을 가든 줄기차게 어필입니다. 꾸역꾸역 밟고 가야 돼요. 너무 늦었어. 근데 저기 반대편에 대천천 이야기 해놨죠. 여기도 차 많이 다닙니다. 금정 상승 북문을 가려면은 최소한 6.5km는 그냥 가야 돼, 기본적으로. 5.5km요. 길 건너 대천천 150m 해놨죠. 이 상승길도 차마 좀 덜 다니면 참 좋은데, 차가 너무 많이 다니. 화명 후모군이 2.6km. 무심 낙초선.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즐기라 이 말이지. 차가 대리변보다 더 많이 다녀요. 많이 다녀. 화명 수목은 0.8km. 대천천 누리길. 이 공사를 끊는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대천천 누리킷 사인을 입니다. 자, 저기 미륵봉이 보입니다. 부산시 학생 뭐 교육 수령인가 그렇죠? 저기도 보이고. 경부 고속철도 사갱 입구라. 여기가 부산 화명 수목원 앞입니다. 금정산 숲속 둘레길. 여기는 파리봉하고 상계봉 가는 곳입니다. 부산 북구와 금정고 경계지점. 이제부터는 금정구입니다. 여기가 서문이죠. 금정산성 서문. 성벽이 하나 있죠. 툭 튀어났죠. 이렇게 성벽이 있었는 겁니다. 살짝 비춰봐야 되겠지. 자, 저 서문이 나무에 그래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서문 성벽이 보이죠? 제일 안 찾는 곳입니다. 현 지점에서 남문이 3.85. 아이, 만만치 않아요. 서문은 바로 여기지만은. 아이, 만만치 않아. 이 헨스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네. 이게 없었거든요. 그나마 갓길이 조금 늘어났네. 이게 되고 서문국수가 있는 곳입니다. 네, 국수 비싸요. 국수가 비싸다니까. 아, 서문 입구 위에 50m 해놨죠. 우측에도 국수 집이 있다고. 이거는 이제 안 하네. 허가 있겠나. 학생 교육은 2.5km. 2.5km로 가야 북문으로 갈 수 있네. 북문 되겠나. 아, 산성 119 안전센터. 여기가 금성교죠. 금성교. 저기 대천천 태났죠. 저 밑에가 옛날 금성교라. 한번 보고 갈까요? 저게 옛날 금성교. 잘 보려고 모르겠다. 여기의 길이 확장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라. 이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지. 여기만 확장되면 차가 소통이 잘 되는데 여기가 병목이 된다니까. 좀 양보를 하면 되는데. 하긴 내 사유주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줄이 잘리니까
얘는 갑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에 산에서 내려야 되는데 나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